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245쪽에 보시면 신라 중하대 정치 요걸 도표로 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걸 했었으니까 여기 특히 이제 삼국사기에 의한 신라 중대하고 하대 이렇게 구분한 거 명심하시고, 요번엔 그렇다면 신라 중대하고 하대 이제 중요한 왕들 있죠. 요걸 정리할 테니까 우리 페이지로서는 246쪽입니다. 아, 페이지 246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대왕 중에서 이제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 이제 중대 시발점이니까 발음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누구랑 결혼했다? 아,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던,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던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한쪽만 신라 왕족이고 한쪽은 신라 외의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쪽만 왕족인 경우를 통상 진골로 친다. 뭐 그렇다면 사실은 그 아들인 문무왕부터 진골이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부터 이렇게 잡아서 학설이 다 맞진 않아요. 하나씩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무열왕부터는 진골로 본다. 무열계 진골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또 갈문왕 제도가 또 폐지됩니다. 갈문왕은 왕의 동생이나 장인 등에게 주어졌던 칭호인데 이사금 시기하고 마립간 시기 쭉 갈문왕이라고 칭해졌다가 또 그 후에도 이제 왕이라고 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갈문왕 제도가 폐지됩니다. 결국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예컨대 갈문왕이라는 이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잠정적인 잠룡 후보군이기 때문에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왕권 강화 시기엔. 그 다음에 집사부 시중 세력이 또 강화됐다. 오케이. 무열왕 때 마찬가지고. 이건 뭐 중대가 되면 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대 등 세력은 약화될 것이고. 사정부 설치했다. 이건 감찰부예요. 자, 신라의 사정부는 신라의 감찰부서 사정부가 여기에 뭐 무열왕 때 설치됐다 아니면 문무왕 때다 이렇게 학설이 약간 좀 다른데 사료가 좀 다른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라의 사정부는 감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감찰부 같은 거는 발해에서는 뭐냐면 발해는 중정대입니다. 아, 중정대 이래가지고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고려는 또 뭐가 있어요? 고려 시기에는 어사대죠. 어사대. 그 다음에 조선 시기는 또 뭐가 되겠어요? 조선 시기에는 사헌부 대표적으로. 물론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헌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헌부, 그 다음에 암행어사, 뭐 형조, 뭐 관찰사도 다 되고 수령도 사법권은 다 있고 감찰권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감찰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과이죠. 문무왕 통일전쟁을 어쨌든 뭐 완성을 했고 나당전쟁에서도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은 백제까지만 멸망하고 바로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이라든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이제 문무왕 때죠. 자,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북원경하고 금관경을 또 설치해서 오소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통일 전에는 몇 소경이었냐면은 소경은 지방 문화의 거점인 거죠. 그렇죠? 작은 수도 서울, 오늘날의 광역시 이런 개념인데 이게 통일 전에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삼소경이었어요. 삼소경. 어떤 책들은 뭐 이소경이라고다. 뭐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삼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촌소경이라 그래가지고 지징왕 때 만들어진 게 최초고, 그다음에 중원소경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국원소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충주 두 번째고, 그다음에 하슬라소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선덕여왕 때 강릉입니다. 그래서 하슬라 주를 설치했던 것은 지징왕 때지만은 나중에 이걸 하슬라 소경으로 바꾼 것은 또 선덕여왕 때입니다. 물론 태종 무열왕 때는 그걸 또 이제 다시 폐지하고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통일 전에는 삼소경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통일 후가 되면 통일신라 이때가 되면 오소경이 돼요. 오소경. 그 통일 전에 중원경 충주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의 오소경 중에 충주가 들어가니까 충주는 통일 전에도 통일 후에도 여전히 소경으로 유지됐던, 충주라고 하는 곳과 청주는 굉장히 한반도에서 이제 내륙에 해당되고 삼국의 격전지였어요.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거긴 계속 유지했던 곳인데 오소경 이렇게 해서 그럼 오소경의 의미는 뭐냐? 완비된 것은 이제 신문왕 때 완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비되는데 아 그렇다면 오소경 체제가 아, 신문왕 때 완전히 다 정비가 된다. 아하. 그럼 소경은 정복지의 효과적인 통제의 의미가 있다. 또 지방문화의 거점이 된다. 그 다음에 수도가 남동쪽에 치우쳐 있죠. 경주 하기 때문에 수도의 편제성이라 그래. 그걸 편제성, 치우쳐 있는 성격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이게 이제 오소경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무왕 때 소경의 기틀을 마련해서 이제 북원경, 금관경 이게 두 개가 더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컨대 서원경하고 남원경 같은 경우는 신문왕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원경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외사정 파견 체크해야 돼. 외사정. 그러니까 사정부로 설치한 것은 무열왕 때인데 감찰부, 이제 지방 감찰관인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문무왕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사천 왕사를 창건했다. 이거 하나 좀 알아두세요. 사천 왕사. 그 다음에 신문왕. 오, 별표야지. 신문왕은 아주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다. 우리가 통상 전제왕권 강화라는 의미를 쓸 때는 신문왕을 대표적으로 드는데 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장인이었는데 허벌나게 대대적으로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와이프도 내몰겠죠. 그죠? 그래놓고 김흠운의 딸을 또 맞아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식 이 결혼 풍습을 또 띄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문왕 때다. 그래서 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귀족을 숙청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을 정비했다. 군사제도. 오, 체크. 구서당 십정.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통상 십정은 지방군이죠. 참고로 조심해야 돼. 발에는 중앙군이 10위입니다. 반면에 신라는 구서당이 중앙군이에요.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구주로 나눴기 때문에 구주 오소경 체제니까 각 주마다 한 개정씩 배치하는데 대동강 아래쪽에 서쪽에 한주는 거기는 한주라는 지명에 이제 주가 있는데 그 한주에는 국경상 요지이기 때문에 북쪽이니까 한 개정을 추가해서 두 개정을 둡니다. 그래서 아 구서당 10정 지방군은 10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가 이제 14개 관청이 완비되는데 그건 통일 전에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14개로 완비되는 것은 이제 신문왕 때 완비되지만 통일 전에 신라의 14개 관청 중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은 법흥왕 때의 병부 이렇게 때려야 돼. 알았죠? 병부. 법법법벽벽벽벽병 와닿잖아 좀. 이런 식으로 병부. 아 법흥왕. 그래서 법흥왕 때는 병부 설치했다. 상대등 설치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다 했었으니까. 율령반포했다. 불교 수용하고 불교 공인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신라는 영토가 확장됐기 때문에 통신라 때 대구를 천도하려는 계획은 있었는데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천도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통일 전에는 소백산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신라의 경주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곳이었을지도 몰라도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경주가 여기니까 좀 막혀있잖아. 근데 대구는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거든요. 대구 지역으로 갔어야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가 좀 유리한데 아니면 충주라든가 뭐 대구가 아주 좀 강한 지세긴 해요. 근데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국력이 더 뻗어 나가려면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데 이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신문왕도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신라의 이게 한계다 이렇게 봐야 돼. 어쨌든 대구 천도 계획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상왕 때 중흥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비를 선도하잖아요. 6세기 초에 538년에 그런데 문주왕 때 475년에 개로왕 죽고 공주로 천도하는 것은 밀려서 간 것이고 상왕 때 이제 좀 더 평야가 많은 부여지역으로 간 것은 아 중흥을 모색하기 위한 것처럼 신문왕 때도 신라는 통일이 됐으면 좀 더 이렇게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 조치로 우리 경제할 때 있잖아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 노급을 혁파하면 귀족들한테 안 준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축년사조 했다. 매년 연봉 형식으로 생산물을 쏴주고 지급해 주되 단 노동력은
노급 체제에서는 노동력까지 다 받았었는 건데 이걸 안 주고 생산물만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왕 때인지 모르지만 월봉제로 바뀌었다 그랬죠. 월봉제였다가 다시 또 경덕왕 때 757년에 중대 끄트머리 격에 바로 노급이 다시 부활되더라. 결국 노급의 부활은 왕권 약화, 귀족권 강화 이렇게 때렸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건드려서 바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죠.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했다. 국학은 국립대학이니까 신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치에도 힘썼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문치에 힘쓴 것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듯이 국학을 설립했다. 발에서도 주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누구? 문왕이 되는 거죠. 문왕. 오케이. 그 다음에 가문사도 창건하고 요 가문사 창건하고 거기에 세워졌던 탑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지금도 두 기가 남아있죠.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오묘제 실시. 오묘제라고 하는 게 이제 종묘제도인데 요게 실시됐다는 거 별표하세요. 오묘제도. 그러니까 누구누군지는 이게 원래 오묘는 중국은 천자의 나라를 자처한 나라는 칠묘제도를 두고 조상 칠대조까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제사 지내고 반면에 천자를 자처하지 않은 왕 이제 국가들은 이제 오묘제도를 실시하는데 신문왕 때 오묘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면 그 직계 조상 다섯 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신문왕의 아버지는 누구니? 신문왕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신문왕을 여기라고 쳐봐. 그치? 신문왕. 응? 신문왕이 여기 있으면 오묘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왕의 아버지부터 잡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누구야? 문무왕이지. 그치? 문무왕. 문무왕의 아버지 무열왕이 되겠지. 그치? 무열왕. 태종 무열왕. 무열왕의 아버지 용춘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춘. 이제 문흥대왕이라고 그래. 어쨌든 뭐 김용춘이 있어. 김용춘. 추존해서 문흥대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 다음에 김용춘의 또 아버지 누구냐? 김용춘의 아버지. 이름은 예컨대 저기가 된다고요. 그 진우왕의 아들이죠. 진지왕. 그러니까 진지왕은 사실 의미는 없거든.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진지왕을 세운 것은 이게 직계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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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럼 진지왕의 아버지 진우왕까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김씨가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을 이제 올린 거야. 김씨의 시조. 왕으로서 그게 바로 누구야? 13대 미추 이사금이거든요. 미추 이사금. 그래서 김씨 최초로 왕이 된 사람. 김씨. 그러니까 이사금 단계에서 박석 김 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잖아요. 김씨가 최초로 이때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존하다 보니까 미추 이사금 미스김 이렇게 때려 그랬잖아요. 미스김 미스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묘제도 물론 뒤에 가면 약간씩 바뀌긴 한 적이 있는데 해궁왕 때 어쨌든 요래서 오묘제도가 그래서 미추왕을 미추이사금을 태조왕이다 태조대왕이다 이런 식으로 추존했고 그 다음에 진지왕 한참 떨어져 있지만 문흥대왕 용춘 무효랑 문무왕 이렇게 해서 이제 직계 쭉 올라가고 김씨 최초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오묘제도가 실시된 게 신문왕이다. 이렇게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단 오묘제도 하면 신문왕 때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성덕대왕 중요한 사람이다. 성덕대왕도 얼마나 시효가 덕이 성스러우면 성덕대왕이라고 했겠어요. 자 그러면 성덕대왕 때 백관잠 모든 관리에게 훈계하고 덕목을 제시한 것을 백관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22년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거든. 정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했었잖아. 토지제도 할 때 정전은 백정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 이런 의미로 기존에는 연수유전답을 정전이라고 불렀다. 아니 그렇게도 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연수유전답이 연수유전답이지 연수유전답을 무슨 정전이라고 하겠느냐. 그건 아니고 연수유전답도 백성의 사적 소유지지만 이제는 통일이 됐기 때문에 신라 민정무서에 나오는 이제 연수유전답은 다 알죠. 연이라는 거는 연기날 연자. 그래서 굴뚝을 읽게요. 이게 집을 상징하는 내용인데 집집마다 수 받아서 유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 논이다 이런 뜻인데 백성의 사적 소유지야. 그러면 정전은 뭐냐? 정전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됐고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역에 차지했던 지역을 더 개간하고 그리고 나서 생계 기반으로 백성에게 할당해 준 토지. 그러니까 이것도 백성의 사적 소유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성덕대왕. 응?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덕대왕 때는 또 733년에 발해를 공격하다가 폭설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거는 발해가 이때 동그라미 봐요. 발해가 이때 어느 왕 때겠어요? 그럼 발해를 공격하고 대립했다면 그러면 발해하고 신라는 남북한 관계랑 동일하다 그랬죠. 지금의 남북국 시대는. 그래서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는 주변 나라하고 안 친하겠죠. 당과도 안 친하고 신라와도 안 친하고 물론 돌궐하고 일본과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발해 무왕 때 당나라를 공격하죠. 산둥반도 떵짜오 여길 공격한다고 선빵 때렸어. 그래서 당에서는 이재의 정책을 쓴 거지. 그래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치게끔. 그래서 이제 신라한테 압력을 넣고 그때 왕이 바로 성덕대왕이라. 그래서 성덕대왕 때 공격을 했지만 겨울에 아주 폭설로 인해서 1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막 죽고 이래서 아유 작살난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아유 당나라한테 야 우리 다 죽었어. 그랬더니 당나라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대동강 아래쪽은 그럼 니네가 가죠. 그때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획정되는 게 바로 성덕대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때 딱 획정된 건 아니에요. 이때 받은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왕? 성덕대왕. 경덕왕. 아유 이때부터 작살 나간다 그지? 경덕왕하고 해궁왕은 특히 해궁왕은 중대 끝머리 마지막 왕이니까 부자지간에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이거 뭐야? 귀족권 강화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한화, 중국식 정책을 써가지고 군현의 명칭이라든가 이걸 중국식으로 이제 개편했고 집사부 장관인 중시가 집사부 설치는 진덕여왕 때 상대 장관이 중시였는데 이게 이제 시중으로 바뀐 것이고 아 국학을 신문왕 때 국학이었죠? 이걸 태학감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태학감 명칭 자체를 바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궁왕 때, 중대 끄트머리. 오묘제도를 이제 제도화해서 미추왕을 시조로 중앙에 배치하고, 미추왕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열왕, 문무왕. 이 무열왕하고 문무왕은 통일전쟁을 했던 아주, 특히 완성한 건 문무왕이긴 하지만, 무열왕 때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세세불회지종이다 해가지고, 세세이, 아, 회철, 그러니까 없애서는, 그러니까 종묘 사당에 계속 있어야지 없애서는 안 되는 그런 으뜸 왕이다 해가지고 세세 불회지종이다 해가지고 고정불변하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성덕대왕하고 경덕왕을 그럼 왜냐면 해구왕은 자기 아버지인 경덕왕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오묘의 어떤 대상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추이사금 여전하고 문무왕 무열왕 문무왕은 여전한데 성덕대왕하고 그 다음에 경덕왕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아 오묘제도 시작 누구? 신문왕. 바꾼 거 누구? 아 해궁왕 때. 그 다음에 해궁왕 때는 대공이라고 하는 애가 난을 일으킬 정도고 또 그것과 비롯해가지고 96명의 귀족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켰는데 해궁왕은 제어도 못하고 무서워서 문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해궁왕은 피살되고 왕통이 바뀌는 거죠. 뇌물계로 왕통이 바뀌어서 그게 바로 이제 누가 되는 거야? 김양상. 이게 바로 이제 선덕왕이 되는 거죠. 선덕여왕이 아니고 이때부터 다시 또 이제 하대가 되는 것처럼 해궁왕 때는 이렇게 아 난중에 피살될 정도로 약해졌다는 얘기. 단 해궁왕 때는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 때 주조가 들어갔으나 실패했고 아, 완성하지 못하다가 해궁왕 때 완성을 봤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네. 단 경덕왕 때는 뭐 불국사 창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247쪽에 보니까 통일신라의 어떤 통치체제 이건 어느 왕 때인지만 알면 좀 되겠죠. 왕권이 좀 전쟁화됐다. 중대니까 좀 그렇겠지 그지? 집사부 중시가 나중에 이제 시중이라고 명칭이 바뀌지만 집사부는 여러 일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관장하는 부서 이런 뜻이니까 왕권을 강화로 때리십시오. 그 다음에 사정부도 설치했다는 거 했고 태종부열왕 때 근데 그 사정부에서 파견하는 지방감찰관을 외사정이라고 했다. 어느 왕? 문무왕. 이걸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지방조직도 구주 오소경 체제가 완비되는 거 이것도 뭐냐면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근데 신라는요 주에
주 있잖아, 그치? 예. 주의 주를 처음 설치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은 타레이사금 때 4대 있죠? 타레이사금 때 주주라고 했습니다. 주주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타레이사금, 타레이사금 때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런 다음에 주의 장관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건 1세기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지증왕 때 그 주의 장관의 명칭이 군주로 바뀐다 말이죠. 군주. 군사적인 명칭의 군주. 이 사람이 이제 주의 장관이에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군사령관 격의 군주 직함을 처음으로 쓴 것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9대 벌휴이사금 때, 이때 이제 군주라는 명칭은 있지만 주의 장관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군주가 나중에 문무왕 때 7세기 문무왕 때 뭘로 바뀌냐면 총관이라고 그래요. 총관 중대. 그 다음에 나중에 8세기 넘어가서 이제 원성왕 때가 되잖아요. 원성왕 때가 되면 하대가 되지, 그치? 이때 도독으로 바뀌어요. 도독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신라가 6세기에 주의 장관이 군주인 것처럼 5주였었지 않습니까? 중앙은 6부, 지방은 5주였는데 주의 장관이 군주인 것처럼 백제 고구려도 있었잖아.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한다. 5부, 5부 체제니까. 신라는 사비식이니까 이때 중앙은 5부고 지방은 전국을 5방으로 나눴을 때 5부, 5방 이렇게 나눴을 때 그때 방령, 그 방령이나 고구려 욕살, 신라 군주는 모두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정장관이면서 민정행정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의미였다. 근데 이렇게 가면서는 요거는 군사적 성격, 군사 플러스 일반 행정을 함께 했다면 얘네들은 행정적 성격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행정적 성격의 주의 장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군이 있습니다. 군이라고 하지, 그치? 그 군의 장관을 군주라 그랬어요. 군주. 이건 이제 한자가 다르지. 여기서 군주하고 여기서 군주는 명칭이 다르지, 그치? 한자가 군주라고 했다가 통일 전에 군의 장관은 뭐라고 하냐? 당주라고 합니다. 당주. 그럼 통일신라 때 군의 장관을 뭐라고 그래? 태수라 그래. 태수. 태수. 이걸 조심하세요. 어떤 책은 다 다르게 가지고 통일 전에 군의 장관을 태수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는데 개념 없어서 그런 겁니다. 통일 전에는 당주. 이 당도 군사적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주 오소경체제에서 주군현, 현에는 이제 현령이 파견되는 겁니다. 현에는 현령. 여기도 해볼까요? 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현이 있겠죠? 현. 현은 나중에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데 주군제가 이때고 현. 현에는 현령. 그 다음에 촌에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려요. 행정촌에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희한하죠? 선생님, 촌에는 촌주가 자치하는 거 아닙니까? 촌주가 자치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촌에는 도사를 파견합니다. 도사를 파견하는데 그 도사를 밑에서 지원하고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촌락을 호구조사하고 민정문서 작성하는 애가 촌주인 거지. 촌 단위에, 물론 자연촌에다가 파견하는 건 아니죠. 행정촌에다가 파견합니다. 촌주도 자연촌마다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행정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살고 있는 자연촌을 끊어서 단위로 만든 것, 그 구역을 나눈 것을 행정촌이라고 한다면 행정촌 두 개 내지 세 개당 촌주 한 명이 임명되는 거예요. 파견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촌주도 자연촌마다 촌주가 임명된다 그러면 안 돼요. 행정촌마다 촌주가 임명되는 거고 그 행정촌 둘 내지 세 개 촌락당 촌주가 임명된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여러 촌을 더 큰
범위의 촌을 관장하는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그 지방관을 도사라고 한다. 알았죠? 도사. 자, 그리고 오소경 이건 아까 했어요. 그죠? 수도의 편제성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의 거점이 되면서 그리고 오소경 정복지의 효과적인 통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외사정을 파견했다든가 상수리 제도 실시했다. 이건 모두 문무왕 때 상수는 상경시켜서 지키는 관직을 줬다. 그런 관리를 상수리라고 그래요. 상수리는 고려시대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는 거 연결하셔야죠. 향무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도 있다. 이거는 아마 정복지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좀 편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고려시기까지도 존속하지요. 고려시기는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볼 수 있고 고려시기에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소가 추가되죠.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 어?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신문왕 때 이 국학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교정치 이념을 도입했다 이런 정도 수용했다 이렇게 괜찮은데 확립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확립은 고려시기 광종 성종 연간 특히 성종 때 정치 이념으로 아예 유교를 채택했을 때 최승로가 건의해서 이때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248쪽에 보세요. 248쪽 248쪽에 보시면 페이지 여기 보시면 중앙관청이 있는데 14개 관청이 보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제가 해놨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병부가 맨 처음이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신라에서 만들어진 중앙관청을 설치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라. 이러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면 출제자도 몰라요. 이건 자료 보고 내는 거지. 근데 공무원 시험은 수능에서야 그렇게 안 내지만 공무원 시험은 틀리게 하기 위한 그지 선발의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꼬기도 하는데 일단 병부를 포인트로 잡아라. 병부 법흥왕 이건 때렸으니까 맨 처음이다. 그 다음에 위화부 명칭이 뭐예요? 자리를 조화시키는 부서다.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 경덕왕 때 한화식으로 좀 바꾼다 그랬죠. 그때 계층된 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조부 이거는 이제 곡물과 관련됩니다. 승부 요거 조심하세요. 승부 요거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신라의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의 관제가 서로 뭐 같은 것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신라의 승부와 고려의 승선과 조선의 승성원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 둘은 같아요. 이거는 왕명 출납하는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야. 국왕의 비서실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신라의 승부는 다릅니다. 승자 들어가지만 한자가 달라요. 요거는 마정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건 육상교통과 관련됩니다. 육상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라에서는 승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부 교육을 했죠. 어느 시기든지 뭐 예부 예조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 단 발해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영객구 맞이할 영자잖아. 그 다음에 나그네 객장 요거는 외교 사신접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집사부 아까 했어 체크 이건 진덕여왕 때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 이렇게 보시고 창부 이건 창고의 개념이니까 재정 회계 출납 이런 의미구나. 원래는 좌리방부 하나의 이제 원래 리방부가 있었는데 형유리거든요. 진덕여왕 때 있었는데 우리방부가 이제 추가되는 것은 문무왕 때 11번 보이죠. 요거는 통신라가 됐으니까 좀 더 소송이 좀 많아지겠죠. 하기 때문에 더 추가돼서 좌우리방부 이렇게 돼 있고 사정부 체크해야지 기능만 알아두세요. 태종무열왕 때 감찰 선부는 요거는 이제 배를 건조하는 곳이고 해상교통과 관련되고 공장부 요것도 이제 어떤 군대로 말하면 공병대 이런 것처럼 토목건축 이런 것이고 예작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건축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오른쪽에 보니까 비궐 안에 백제, 발해, 고려, 조선 요것도 구분한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조심할 거는 발해의 예부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형률입니다. 형률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지 또
이런 것처럼 신라 예컨대 다시 한번 이렇게 들면 신라 아니면 신라뿐만 아니라 발해 발해 고려 조선 이게 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할 때 아 발해의 예부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려도 육부니까 이호 예병 형 공부 이렇게 해서 예부가 있어. 조선은 예조가 있죠. 육조니까 이 둘은 같아요. 둘은 같아. 교육 외교 교육 의례 이런 걸 담당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조선은 순서만 바뀌었지 명칭은 다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발해도 육부고 육부. 근데 명칭이 충인의 지혜신이란 말이죠.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간다. 그지? 지혜신. 그 다음에 고려도 육부고 육부. 조선도 육조인데 육조. 어? 그런데 고려는 조선하고 명칭은 동일해요. 이, 호, 예, 병, 형, 공부가 되는 거고 조선도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예부와 조선의 예조는 동일한데 기능이 여기서 발해의 예부는 이건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형률입니다. 아, 형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명칭상 같아도 기능상 서로 다르게 배치했다. 그러니까 발해할 때 하겠지만 발해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유교식 명칭을 썼다는 거. 중국도 이호예병형공 이런 명칭으로 써있는데 발해는 유교식 명칭을 썼고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지방행정조직 있죠. 249쪽에 여기 보시면 전국을 구주 통일신라 때는 오소경으로 편지하더라는 얘기했었어요. 단 여기서 구주는 예컨대 한주 대동강 아래쪽에 여기는 두정을 배치한다. 지방군으로 주의 장관을 이제는 뭐라고 바꾼다? 아 군주에서 총관으로 문무왕 때 바꿨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원성왕 때 도독으로 하대에 이제 바뀐다는 거. 니은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소경 있죠. 오소경 이건 했네 그지? 자 그럼 넘겨보세요. 오소경에 대해서 250쪽에 보시니까 오소경은 이건 다 하진 마시고 자 통일 전에는 삼소경 체제였다 그랬습니다. 아, 삼소경 그래서 통일 전 아시촌 소경 이거는 처음이라 그랬죠. 지징왕 때 아마 경상남도 함안 정도로 비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원소경 오 체크 국원소경 중원소경이라고도 부르면서 진흥왕 때 설치가 됐었고 한반도 내륙의 가운데 벌판 그 다음에 이제 북소경 혹은 하슬라소경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선덕여왕 때 설치가 됐었던 건데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보시니까 비골 안에 까맣게 음영 들어간 거 있죠. 여기서 이제 국원소경과 충주는 중원소경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유지가 되고 나머지 아시촌소경하고 하슬라소경은 폐지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일 후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북원소경 곧 원주 북원경이라고 그래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금관소경 요거 김해죠. 김해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 문무왕 때 들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 서원소경 서원경이라고 약칭하죠. 남원소경 남원경 문무왕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참 신문왕 때 그래서 아 요렇게 해서 오소경이 돼 있구나.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오소경을 답사를 갔을 때 뭐 탐구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런 식으로 해둘 때 중원소경 한번 체크하시고 중요한 데만 해줄게. 중요한 데가 1번 중원소경 충주하고 그 다음에 김해 가면 뭐 당연히 뭐 보겠어요. 뭐 구지봉이라든가 구지가와 관련된 이런 거 보실 거고 원주 가면은 뭐 있겠어. 원주에 가면은 뭐 궁예의 세력 범위라든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5번에 남원도 남원에 가면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원에 가면 어휴 이성계의 운봉 남원 근처의 황산 전투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몽룡이하고 춘향이 썸씽 스페셜 근에 탔던 곳 광한루 뭐 이런 거 설마 남원에서 무슨 뭐 추어탕 때문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한반도 내륙의 가운데 벌판이었던 충주와 청주 여기가 중요한 곳이었으니까 중원소경하고 서원소경 중원경
여기는 충주라 그랬습니다. 아, 충주. 여기 가면 뭐 봐야 되는지. 또 서원경, 서원소경. 여긴 청주죠. 청주. 여기서 봐야 되는 거 각각. 이게 중요한 곳이니까. 오유. 이 봐.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에 두 개의 소경이나 배치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다. 그러면 충주에 가면은 중원 고구려비가 있겠죠. 그죠? 예, 중원 고구려비. 한반도 내륙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서. 고구려 장수왕 때의 남진 정책의 의미. 중원 고구려비 있겠고. 그다음에 충주는 탄금대. 그죠? 탄금대 가봐야지. 그치? 우륵. 대가야 출신이었던 우륵. 특히 가야 왕족을 대가야 멸망시킨 사람이 진흥왕이기 때문에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흥왕 때에 대가야 출신 왕족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이주해서 옮겨 살게 했는데 음악을 연구하고 살게끔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켜탄, 켠 곳이다. 그래서 신라 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아 탄금대라고 하는 유적지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충주에 가면은 또 중원리, 충주 중원리에 가면은 이제 석탑이 있습니다. 아, 석탑,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도 있냐. 충주에 가면은 고려시대에, 오유, 이런 거 있네. 그치? 대몽항전, 응? 대몽항전. 예컨대 충주 다인철 소민, 그치? 다인철 소민. 소가 수공업에 종사하는 신량 역천 구역인데, 다인철 소민들이 항전해가지고 몽고군하고 싸웠다. 요거 떠올리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선에 가지 않습니까? 조선에 가면은 충주 사고가 있네요. 충주 사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곳. 사고. 그 다음에 충주는, 아, 조창이 있는데, 조창. 조세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해 놓는 창고. 이게 조창인데, 아, 가흥창이라고 있습니다. 충주 가흥창.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륙 중에서 이제 수은, 남한강 수은을 이용하던 곳이니까, 아, 조창도 있었고, 또 조선 시기에, 외란 때에 신립, 배수진을 치고 전투에서 패한 개념 없는 신립 장군의 충주 전투, 아, 골때린. 자, 요게 이제 조선 시기에 충주에서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지만, 조선 시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기 때문에, 충주 뭐 이런 걸 보면 아 그 다음에 서원경 청주 가면 이제 뭐가 있냐 청주 가면은 예컨대 민정문서 중요하다 그지 민정문서의 대상이다 그지 예, 작성된 곳이다 단 발견된 곳은 일본에서 1933년에 발견된 거지만 민정문서의 대상이 됐던 곳은 바로 서원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서원경은 여기 보면은 청주 가면 상당 산성이라는 것도 보이고 또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철당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여긴 철당간이 있다는 거. 철당간. 여기 있다. 철당간이라는 게 뭐냐면 절 있죠. 절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절 앞쪽에 이렇게 돌로 받침돌하고 이렇게 쇠로 전봇대처럼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뭐 원효 대사가 와서 법회를 한다. 그럼 이제 딱 깃발 꽂고 하는 곳이 철당간인데 웬만해서는 이게 다 없습니다. 오래되고 또 삭기도 하고 또는 뭐 근현대로 오면서 또 특히 근대 이것도 빼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철당간이라는 게 여기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글도 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주 가면은 오. 조선시대에 율곡 2위가 서원경 여기 청주 지역의 목사로 근무할 때 그럴 때 아 서원향약을 서원향약 만든 곳이에요. 율곡 리리 이것도 있고 또 여기 가면 고려시대에 어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예? 직지심체요절 요걸 간행하던 곳이다. 그지? 간행. 어디? 청주 흥덕사라는 절입니다. 흥덕사. 아하. 흥덕사. 이게 청주에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하기 때문에, 직지를 간행한 곳. 그래서 서원경하고 중원경 가면 유적지 가서 답사 갈 때
탐구 대용으로 적절한 거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저런 걸 조심해서 보세요. 따로 250쪽 책에다가 이렇게 그 오른쪽 비고란에 중원소경하고 1번, 4번 서원소경 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커버가 됐다.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이제 군사제도, 중앙군은 구사당,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거기 3번에 기억하고, 기억에 A, B 있죠? 근데 구사당의 의미는 또 뭐냐? 구사당은 옷, 기색이죠, 기색. 요 카라. 요 기색 가지고 녹금사당, 자금사당, 비금사당, 황금사당, 백금사당, 청금, 적금, 뭐 벽금, 흑금, 이렇게 9개의 사당을 두는데, 사당은 학교가 아니고 군대. 고구려도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거기에 왕당, 왕의 직할 부대를 왕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우산 아래에 있었던 게 신라기 때문에 아,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군의 장관도 우리가 당주라 그랬잖아요. 통일 전에. 그런 것처럼 군사적인 명칭인데 그래서 여기는 신라인도 들어가고 고구려인, 백제인, 보덕국인, 보덕국인은 뭐 어쨌든 고구려 후예들이지 말갈족까지도 편지하기 때문에 구사당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느냐? 민족융합정책 혹은 삼국민통합정책 이런 의미로 시험 문제를 낸다. 오케이? 민족융합정책. 그 위에 있죠? 박스 위에? 여기 적어주세요. 줄치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도 봐요.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중앙군을 만든다면 얘네가 반역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중앙군이었을까? 이렇게 또 의문을 품고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현재는 이런 의미로 본다. 알았죠? 단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신라인은 몇 금사당에 해당 신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통과하시되 단 십정 지방군인데 한주는 두 개 정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구주인데 한 정씩 배치하되 한주는 한 정을 추가한다고 해도 좋고 팔주에 한 정씩 배치하고 한주는 두 개 정을 배치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각 주마다 한 정을 배치하되 한 주는 두 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한 주는 두 정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나머지 니은 특수군은 통과하세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신라하대. 신라하대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혼란한 시기가 신라하대입니다. 이때 뇌물개죠. 그래서 신라하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앞쪽에도 신라사 구분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신라사 구분할 때 신라하대 시작점이 누구냐면은 중대하고 하대 결절점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중대하고 하대 예컨대 해공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공왕 그 다음에 하대의 시작은 선덕왕인데 선덕왕이 김양상입니다. 김양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뇌물계예요. 뇌물계. 뇌물왕 후손이야. 뇌물계 몇 대손이냐면 10대손이에요. 10대손. 그 다음에 선덕왕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누구냐면 원성왕이 되는데 원성왕 김경신이라고 부자지간은 아닙니다. 김경신. 이건 뇌물계 12대손이야. 뇌물왕 12대손. 이 12대. 그래서 이제 둘이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선덕왕이 이제 김양상이 더 좀 윗대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선덕왕 이후 원성왕 때부터 사실은 원성왕 직기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신라 하대라고 다 김씨는 아니에요. 신라 56대 경순왕까지인데 53, 4, 5대 예컨대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요 세 명은 53, 4, 5대는 박씨입니다. 박씨. 어쨌든 얘는 김씨 원성왕 직계가 쭉 가긴 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뇌물계로 왕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벌나게 싸웠다는 얘기잖아. 그지? 해공왕 피살되니까. 그래서 왕통이 바뀌어서 이때부터 신라하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성왕이 왕이 될 때 선덕왕 다음에 원성왕이 왕이 될 때 이 무혈계 자손으로 후보군이 왕이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이 누구냐면 김주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주원 무혈계야. 무혈계. 근데 김주원도 왕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비가 왔대요. 화백에서 이제 왕을 결정하고 하는데 추인하고 알천이라는 강이 비가 와가지고 불어가지고 못 건너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곧 김경신이 왕이 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 화백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원성왕을 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야? 이건 뭐 기록에 그런 것이지 사실 물 빠지고 하면 되지, 그렇지?
결국은 배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주원은 어디 가서 사냐면 저기 강릉 가서 살아요. 그래서 강릉이 은두라는데, 그래서 강릉 김씨의 시조격으로, 중시조격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김주원입니다. 에? 근데 나중에 원성왕의 직계 중에 나중에 구세기 헌덕왕이 있다고. 헌덕왕, 헌덕왕 때, 헌덕왕 때는 김주원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원창이에요. 김원창, 김주원, 김원창, 김원창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제 반란 일으키는데 진압이 되죠. 근데 그 아들도 그래. 김법문이라고 있지, 그치? 김법문. 김법민은 문무왕이 되는 거, 문무왕인 것이고, 이름이. 김법문도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자지간에. 그래서 웅천주 도독이었던 이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김법문도 평양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에이씨,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결국 숙청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52쪽에 보시면 선덕왕 김양상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때부터 내물개가 다시 또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 이제 하대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 김경신입니다. 에? 김경신 독서삼품과, 이건 알아야 돼. 독서삼품과 과거제도 시발점이죠. 학문의 성적에 따라서 상중하품으로 나누고 특별 채용은 따로 있습니다. 특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오경과 삼사와 제자 백가서에 두루 능통한 자는 특별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상중하품으로 뽑았기 때문에 독서삼품과라 그래. 원성왕, 이게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맞은데 왕권이 강화됐다고 하면 안 돼요. 실패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제도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주의 장관이 이제는 문무왕 때 총관이었는데 도독으로 원성왕 때 바뀐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오케이, 이거 이상 안 나와. 헌덕왕 9세기 넘어가죠. 헌덕왕 때 가면은 원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다는 거, 그지? 9세기 초에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이 국호를 장안이라고, 연호를 경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실패하고, 김법문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제 육도 부분으로 또 강등이 되고, 그 다음에 흥덕왕 때 가면은 사치 금지령을 내립니다. 워낙에 신라는 귀족들이 경제에 워낙에 금을 집어넣어서 지은 집도 많다 그래. 그래서 사절유택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별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도는데, 금입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료에 보면 금을 집어넣어서 지은 집. 밥을 할 때 전부 다 숯을 이용해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할 정도고, 경주에, 통신라 때 경주의 인구가요 100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료에. 야,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 당시에 100만이나 했을까? 그건 상주 인구는 아니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100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료가 나오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귀족들은 사치 겁나게, 귀족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Don't worry, be happy. 겁나게 사치하지 뭐. 다이아몬드를 구슬치기 하고 뭐 이런 애들 아니야, 그지? 귀족들 사치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 자, 이런 사치가 심각하고 문란하고 경제가 이럴 때는 다 언제? 하대죠, 말기죠. 말기는 말기적인 현상이 나와. 그 다음에 흥덕왕 때는 또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거. 장보고 알아둬야지. 장보고는 장보고 원래는 장보고를 우리가 궁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복. 팔궁자를 써가지고 복복자 써가지고 궁복. 근데 원래는 장보고가 아니고 활보고예요. 활보고. 활을 잘 쐈기 때문에 궁복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보고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거지, 그지? 원래 활보고인데 활궁자를 한자를 빌린 것이고 궁복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원래 활보고야 이름이. 활보고인데 산둥반도 거기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흥덕왕 때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는 데 앞장서고, 지금 완도입니다. 근데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에 딱 장보고가 세운 절이 또 법화원이기도 하고, 근데 산둥반도 지역에 가장 세력이 셌던 사람 중에 장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시. 그래서 자기도 활궁자를 써서 궁복이라고 했다가 요걸 옆에 붙여서 장복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장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원래는 활보고야, 활보고.
이름이 지금 누구? 아, 흥덕왕 때. 그 다음에 당성진을 설치했다. 당성진은 지금으로 말하면 충청남도 당진 쪽, 평택 이쪽을 얘기합니다. 물론 당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6세기 진흥왕 때 그때 예, 차지한 거, 설치한 거지만 당성진이라고 하는 걸 아, 이때 설치했다. 그 다음에 9세기에 이제 또 이제 말이 가면은 진성여왕이라고 신라는 유일하게 세 명이 여왕이 있는데 선덕, 진덕은 다 7세기 통일 전이고 그 다음에 진성여왕은 9세기 말 딱 한 명 이제 마지막이죠. 이때는 작살난다 그지? 원종 애노 체크해야 돼. 적고적 불굴적자잖아 그지? 붉은 저고리 바지를 입고 도적질하는 애들 그러니까 황고적도 있고 적고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옷 색깔 가지고 자기네들도 어떤 무리의 표식을 삼은 거죠. 적고적이 또 난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때. 이때는 어유 최치원이 도당 여학생으로 돌아왔더니 개판인 거야 나라가. 그래서 진성여왕한테 시무책을 건의하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라 하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네 가지만 알아주세요. 신라 하대는 신라 하대 예, 하대라고 할 때는 라 말이지 그지? 하대는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왕권 작살나는 거죠. 귀족한테. 예? 그래서 왕권 약화되고 귀족 세력은 강화된다. 그래서 아, 이 결과 20명의 왕이 교체되더라 말이지. 그지? 155년간 정확하게. 그럼 평균 재위 기간만 나누더라도 한 7년여밖에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피살된 왕도 허다하고 아침 먹고 뒤지고 점심 먹고 뒤지고 저녁 먹고 뒤지고 뭐 이랬다고 생각하면 돼. 또 잘 먹다가 뒤지고 먹고 취하고 뒤지고 어쨌든 아 이렇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개판이란 말이죠. 경제적으로 노급이 확대된 토지 제도가 문란한다. 그지? 토지 제도가 문란하고 노급이 확대된다. 물론 노급이 부활됐다 그러면 안 돼요. 노급을 부활시킨 것은 언제? 바로 경덕왕 때지. 중대 해공왕 직전에 노급이 다시 확대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노급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귀족에 의한 백성의 사적 지배력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곧 국가에 의한 공적 지배력은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시쳇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귀족들이 다 데리고 가서 삽질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치 제도도 문란하더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원래 동신라 때는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몇 분의 몇을 세금으로 거뒀냐면 10분의 1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휴 10분의 8, 9를 걷어갔대. 8, 9를 수취하더라. 10분의 8, 9를 수취하는 것 플러스 다중수취. 다중수취. 한 놈만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 땅에서 이놈들 수조권이 여러 명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낼 것도 없는 거지. 배째라. 그러니까 뭐야. 아유 살려만 주세요. 아니면 매개만 주세요. 투탁 귀족들 밑에 들어가 사는 거야. 머슴처럼. 이래서 이런 거 하고 여기에 자연재해도 빈발하다는 거지. 그치? 예, 자연재해도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골품제도 다 무너진 상태 속에서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터진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농민봉기. 그게 신라 하대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바로 아까 보세요. 원종, 애노, 노여 앵그리하네, 적고적, 적고적 이렇게 부르는 애들. 이게 지금 언제라고요? 9세기 말 응? 진성여왕 때라고. 진성여왕. 그래서 최치원이 아유 돌아와서 한탄을 한 거야. 아니 내가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데 경문도 쓰고 걔네는 난이 진정이 됐는데 조국에 와봤더니 이렇게 개판인 거야. 그래서 야 이게 화가 이제는 해동 곧 신라로 왔구나 라고 한탄을 하고 그래서 최치원은 진성여왕한테 시무책을 거냅니다. 시무는 지금 시급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들 시무라 그래. 시무 십여조를 건의해요. 최치원. 근데 되겠어 안 되겠어. 최치원도 이제 한산주 밑에 어떤 서산군 지역에 이제 태수까지 역임하다가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 아니야, 그지?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은둔합니다. 건의한 뒤에 은둔, 가야산에 은둔하고 그런 다음에 신선이 됐대. 신선, 전국을 유람하고
이제는 답답하니까 이제 학이 되기도 하고 학 기인이 되잖아. 그래서 신선되고 학으로 변신하고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가 막 그런데 최치원 기인들은 최치원이 여전히 눈에도 보인대요. 조선시기에 16세기에 서경덕 이 사람도 어떤 기 우주는 유기론 오직 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단학수련하고 그런 사람도 기인인데 최치원을 만났다고도 하네. 지리산 어디엔간 학으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대 최치원. 아 이렇게 알아두셔라. 은둔. 자 이래서 이제 신라는 경주 지역을 제외하고 갈기갈기 찢겼단 말이죠. 갈기갈기 찢기고 이럴 때 나라가 유지될 것 유지돼야 할 것이냐. 아니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회 변동이 생기는 거지, 그치? 예, 사회 변동. 신라 하대의 사회 변동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지방 호족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아, 지방 호족 대두하더라. 호족이 대두한다는 거. 대두. 지방 호족. 지방 세력이 이제 대두하는 거예요. 그 지방 호족은 스스로 성주라고도 칭하고, 내가 특정 성의 주인이라는 뜻이지. 또 장군이라고 자처하고, 지주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당에 딱 많은 애들 이런 의미로 지주다. 그러면 지방 호족의 유형은 누가 지방 호족이냐? 지방의 해상 세력, 해상 세력 또 군진 세력, 군진 세력 이제 군인이었던 세력들, 군인 세력 또 왕이 쟁탈전에서 깨져가지고 지방에 내려간 애들 있죠. 낙향한 진골 귀족, 낙향한 진골 귀족들. 그 다음에 초적이라고 매도되는 세력 초적 들의 도적을 초적이라 그럽니다. 바다의 도적을 해적 산의 도적을 산적 이렇게 부른다면 아 들판의 도적을 초적이라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양길 견원 궁예 모두 초적이라고 다 매도하고 있어요. 왕건 빼고 초적 세력이라든가 촌주 일부 촌주라든가 촌주들도 개겨 일부 육두품, 일부 육두품도 이건 조심하십시오. 육두품 중에 일부는 호족으로 성장하는 애도 있지만 도당 육두품 중에 대부분 도당 유학하지 않습니까? 당나라 건너가서 유학하고 돌아오는데 걔네들 중에서 호족이 된 애들은 없어요. 오케이 조심 결론 육두품 일부 중엔 호족으로 성장하는 애가 있다. 그러나 도당 유학생 출신 육두품은 호족이 된 애들은 없다. 알았지? 이거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 독립적이다. 여기서 반은 반대가 아니고 반 어떤 특정한 거점을 장악하는 이런 의미야. 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한다.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더라. 왜? 군사력 있습니다. 군사력 그지? 플러스 경제력 있어. 내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를 걷어가지고 중앙에 안 날라도죠. 그럼 중앙에서 관리 따로 보내겠지. 백성들한테 또 뺏어가겠지 따로. 경제력 여기에 내 밑에 또 머리 좋은 애도 있어. 행정력 이런 게 있거든. 하기 때문에 어휴 호족이 자리 잡고 두 번째 육두품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느냐 활동하느냐. 육두품은 신라 중대는 국왕의 정적 조언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적으로 집사부 시중 밑에 있는 실랑지까지 진출하고 학문과 종교에서 많이 좀 서포트하고 이랬는데 육두품은 이제는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첫째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그지? 예, 개혁 시도.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누구야? 최치원이에요. 최치원.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아 진성여왕한테 9세기 말 뭘 올린다? 지금 시급히 개혁해야 할 개혁안 시무 몇 조? 10여 조. 10여 조. 근데 은둔한다. 그지? 은둔 신선된다 그랬어.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족과 결탁하는 세력이 생겨. 호족과 결탁하더라. 왜? 좀 유교적인 지식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좀 서포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우라는 사람이에요. 최승우.
플러스 견헌의 책사가 됩니다. 견헌하고 결탁이 돼. 최언위, 최언위는 플러스 왕건하고 결탁이 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신라하대 쓰리최스야. 최승우, 최언위 호족과 결탁하고 최치원 개혁을 시도하는데 은둔하고, 이거 봐, 다 반신라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승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선종을 오픈하더라. 아, 불교 선종을 개창하는 사람이 있어. 선종 개창. 신라 하대 선종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도의예요. 도의. 도의라고 하는 사람. 설악산에서 이제 입적하지만, 아, 도의의 제자 염거, 염거의 제자 채징. 그 채징, 채징이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여기서 오픈한 게 가지산문이라 그래가지고 가지산문의 개조 처음으로 오픈한 시조격으로 도의를 잡거든. 그래서 선종 구산산문 9개 유명한 전국의 9개 선종 사찰 중에 6개 오픈한 산문은 바로 육두품 출신이 오픈할 정도로, 아, 도의 가지산문 도의의 제자 염거, 이 염거 화상도 승탑이 유명하죠. 염거의 제자 채징 다 이제 죽었어. 죽었는데 채징 단계에서 가지산문을 오픈하는 거야. 구산산문 중에 최초로 오픈하는 게 가지산문이거든요. 근데 그 개조격으로 도의를 잡기 때문에 항상 도의를 잡지만 도의는 이미 죽었고요. 채징이야. 아, 선종 이렇게 관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 번째 전국에 불교 선종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아, 신라하대 불교 선종이 융성해서 아홉 개 산을 중심으로 퍼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구산 선문을 이르더라. 선문을 형성한다는 거. 선종 관련 문화재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교정하고 선종할 때, 아, 부도 승탑이 유행한다, 그치? 예. 항상 아, 승탑을 꼭 떠올려라. 팔각 원당형이 많고, 하나 더 전국을 강타했던 사상이 뭐냐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을 강타하더라. 풍수지리설 이 유행하더라. 그 풍수지리설을 유행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산선문을 오픈시켰던 사람 중에 해철스님이라고 있는데 전라남도 곡성 이쪽에 지리산 서쪽이죠. 해철 동리산문 중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해철이고 그 해철이 자기 제자한테 풍수를 전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선이란 말이에요. 도선 우선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되면 호족의 기반이 되는 그런 지역은 명당토가 있다. 특히 송악길지설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송악길지설, 도선이 쓴 사만산림비기라든가 또는 사만답산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 도선비기 이런 걸 보면 송악길지설이 나오니까 송악은 개성이죠. 길지설이 나오기 때문에 왕건의 위상은 높아진단 말이지, 그지? 호족의 위상은 높아지는 반면에 경주는 약발 다 했다고 떠름지 퍼지다 보니까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 언제나 사회 변동 시기에는 사회 세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회 세력이라고, 그지? 사회 세력, 지배 세력. 여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세련된 지배 이데올로기가 또 결탁이 돼. 이게 지배 이념이야. 아, 사상이지, 그지? 그래서 사회 세력과 사상이 항상 결탁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신라 하대 반드시 네 가지는 알아두면 끝나는 거야. 그걸로. 그러면 고려말도 새로운 사회 세력하고 사상이 있겠죠. 새로운 사회 세력이 누구야? 고려말에 신흥 사대부입니다. 물론 급진혁명파하고 점진개혁파로 나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은 뭐예요? 고려말의 새로운 사상, 조선을 오픈시키는 새로운 사상은 바로 신흥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뭐지? 그지? 그러면 조선 말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변동은 있는 거니까 조선 말기에는 새로운 사회세력은 누구예요? 위로부터 양반은 예컨대 새로운 사회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애들 중에서는 위정석 사사상이 있고 사상가들 새로운 사회세력으로는 개화세력이 있겠네, 그지? 개화세력 중에 또 급진개혁파, 점진개혁파로 또 나뉘네, 그지? 고려 말에 급진혁명파, 점진개혁파로 나눈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후기니까 이제 민중의식이 성장해가지고 농민들, 민중이 이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사상은 뭡니까?
개화사상가들은 서구 사상을 수용하려고 했단 반면에 민중은 뭘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동학입니다. 그죠? 동학. 그래서 아 최재우의 1860년 동학의 창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잖아. 그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옛날에는 그 이전에 동학 이전에 천은 사람 위에 있었어요. 사람 위에 있어서 절대자였어. 천이라는 동양에서의 천의 개념은 인간 외부의 절대적인 가치 천리가 있었단 말. 천리 절대적인 가치 천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그래서 이거 항상 공경해야 됐다. 그지? 경 그래서 경천 이런 말 하잖아. 경천. 근데 이제 뭐야? 뭔 소리냐? 그 천은 사람이다. 어? 사람 안에 천을 집어넣은 거예요. 쌤쌤. 그러므로 인간 존중의 전통 철학이 바로 동학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학이다. 아, 동학. 언제? 1860년 최재우. 그지? 예, 겁나게 중요하죠. 그 동학과 민중이 결탁이 돼 있었던 거지. 예, 민중이. 그래서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응? 갑오농민전쟁. 우리 근대사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그때 연인원 참여인원이, 물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는 얼마 없었지만, 한 1만여 명 밖에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전라, 충청, 경상, 강원, 황해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약 30만 명이 그때 다 참여했었습니다. 봉기했었어요. 각 지역별로. 인터넷도 없는데. 근데 500여 명 살고 그 우금치 전투에서 다 죽었다고. 그 대거 변혁운동을 추동할 만한 추진 세력을 다 죽이고 그랬으면 토지도 달라고 한 걸 안 주고 그랬으면 나라라도 지켜야 되는데 나라까지 일본한테 조지고 인민 다 죽이고 그래놓고 나라 뺏기고 그럼 고종이 병신 같은 놈이지. 그치? 고종.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김옥균 같은 애들이 말이죠. 김옥균. 김옥균이 1851년생이야. 1894년에 뒤져. 어? 김옥균. 뒤져서 이제 시쳐가지고 들어와서 또 목이 잘리고 한강에다가 버리는데 그래서 어복장을 치르는데 물고기 밥이 되게. 김옥균이 일본하고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갑신정변 일으켰잖아. 그지? 김옥균은 이때 그럼 누구를 관망을 했어야 되느냐. 아 민중 중에서 누가 지도자인가 이걸 찾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 녹두장군 전봉주는 1855년생이에요 언제 죽냐? 1895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김옥균이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전봉준을 아, 이 사람이 사람이 장난 아니구나 해가지고 둘이 결탁됐으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거야. 역사가. 근데 이 병신은 일본을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죠? 고려 말에 급진혁명파 정도전은 누구랑 결탁했습니까? 정도전은 신흥부인 이성계하고 결탁을 해요. 그지? 원나라랑 결탁하는 게 아니고 이성계랑 결탁한다고. 자체 무장병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야. 정도전 조선을 개국하고 전봉주는 민중이잖아. 그지? 민중. 그걸 일본하고 결탁한 고종이 군사작전지휘권까지 일본한테 뺏겨가면서 다 토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명령을 내려서 진압. 일본한테 작전권 다 줬어요. 병신이. 그러니 왕이라고 왕이 아니야. 그지? 왕이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야 김옥균이 일본하고 결탁하지 않고 전봉준과 결탁했으면 우리 역사가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 정말 환장하지. 그러니까 정도전 현대인이라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현대인이라고 똑똑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고려말하고 조선말하고 딱 보면 똑같은 말기적인 현상인데 상황인데 아 정도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600년 지난 다음에 김옥균이 한 일이라고 해봤자 외세를 끌어들였다. 결국은 지도 뒤지고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냐 이 국호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통일이 될 거니까 통일되는 시점 알려줘? 나 알아. 대충 언제 될지 천기 누설이니까 알려주진 않겠는데 그런데 통일이 되기 전에도 어쨌든 통일되면 새로운 국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그거 이전까지라도 여기가 5년 집권이야. 그지? 대통령 임기 내지는 집권 세력은 5년인데 항상 개혁 드라이브는 초창에 걸어요. 초장에. 그 다음에는 유지야. 아, 레임덕 오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갈 때 야권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럴 때 새로운 여기서 뭐, 여기서 새로운 사회 세력, 젊은이들 플러스 새로운 이데올로기 사상. 그 새로운 사상은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임기 5년 중에 마지막 한 3년 이후에 그때 오늘날 현상 속에서 사회 현상 속에서 먹히는 또 필요한 건 뭐냐?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냐? 그거는 누가 봐도 복지예요. 복지. 알았지? 복지. 내가 그래서 5년 전부터 이걸 얘기했어. 강조했어.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시대의 과제는 복지다. 그럼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미국 쪽으로 갔다간 뒤진다. 그지? 치료도 못 받고. 그럼 아, 북서부 유럽 쪽의 선진국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복지가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 같은 것도 아, 이거는 시대의 화두니까 해야 된다. 어? 야당이 주장했다고 다 이걸 뭐 포퓰리즘이라고 내걸 게 아니고 어? 야, 이건 정말 쟤네가 왜 선점했지? 그럼 난 더 크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전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라고 하는 애가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그 짓거리 했다가 쫓겨났잖아. 그지? 예. 그렇게 민심을 모르고 민심뿐만 아니라 역사에 국민들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런 우두머리들은 항상 공부하고 어떤 것이 시대의 과제고 해결해야 하는 내용인가 이걸 보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선도해서 한 발 앞서가서 그걸 퍼뜨려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안 해. 야, 미친다. 그지? 이게 화두라. 그지? 그래서 박근혜도 뭐 때문에 됐어요? 복지 내걸었어요. 그전에 복지 얘기하면 다 빨갱이라고 하더니. 그지? 복지하겠다. 노인한테 뭐 얼마씩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된 거야. 그래놓고 반값 등록금 하겠다. 해놓고 당선되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그지? 안 하면 뭐 해야 돼? 왜 뻥쳤느냐?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하지도 못해. 그지? 탄핵도 들려면 이게 국회의원 쪽수가 안 되니까 해서 그건 뭐야? 선거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가 단 아니에요. 민주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정의로운 국민들이 있어야 돼. 정의롭고 가치를 추구하고 비판적인 그런 국민이 정의 민주가 돼야지 민주만 가지고는 다수결 가지고는 이게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역행할 수도 있다. 꼴통들이 다수가 되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가 또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 조수항 선생의 삼균주의야말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나중에 근현대사 할게.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이야말로 인간 대 인간이 균등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가 균등하기 위해서 민족 대 민족이 균등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다. 이게 아, 탁견입니다. 탁견. 제가 볼 때는 삼균주의 세 가지가 아, 보장돼야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아, 또 열받았네. 자, 그럼 신라 하대 반드시 알아두라는 거, 네 가지 아까 했죠. 그지? 지방호족, 육두품, 불교선종, 풍수지리설. 이거 항상 결탁시켜 놓으세요. 그죠? 그럼 역사가 보이잖아. 야, 과거를 과거라고 하지 말고, 오늘날도 뭐예요? 오늘 바로 이 시간도 이제는 묻히게 되죠. 과거도 예전엔 미래였습니다. 그지? 과거는 오래된 미래지. 그지? 오래된 미래. 뭐 영화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현재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과거지요. 다가올 과거.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있는데 그런데 시간 속에 살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 에? 상대적 시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타이밍.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 카이로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저도 호가 뭐냐면 오여입니다. 오여. 제가 졌어요. 오늘 여기 우리말로. 오늘 여기 시간과 공간의 이 타이밍. 에? 그리스에서의 어떤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이런 오여. 상대적 시간. 그러니까 항상 과정을 오늘 여기. 좌우 수합하는 이 시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253쪽에 지방호적 세력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54쪽까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럼 신라 중대하고 하대의 경제 중에 토지제도는 저번에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고요. 여기에, 255쪽에 신라 중대 하대 중에 특히 민정문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별표해 놓으셔야 돼. 이거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민정문서. 그런 다음에 토지제도는 따로 이제 사례만 좀 확인하고요. 또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고, 책으로만 정리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았다 갑니다.